예배 축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럼 함께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집을 짓기 전에 어떤 크기로 지을지,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방은 어디에 만들지 등을 계획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을 설계도라고 해요. 건축가들은 설계도대로 나무도 자르고, 돌을 쌓고, 방도 만들고, 지붕도 올려서 멋진 집을 만들어요. 만약 이런 설계도 없이 집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집이 엉망이 될 거예요. 튼튼하지 않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못난 집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집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획 없이 지은 집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집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런 멋진 계획이 있을까요? 과연 누가 우리의 삶을 멋지게 계획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멋진 집의 설계도처럼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멋지게 자라도록 미리미리 계획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아요.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중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직 요셉에게만 멋진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10명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 나는 요셉이 미워. 라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너무 신기해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에게 화를 냈어요. 뭐라고? 우리가 내게 절을 한다고?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야? 형들은 요셉을 이전보다 더 미워했어요. 또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번에도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형들은 이야기를 듣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꿈이었어요. 형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돌보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나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기 꿈꾸는 아이가 온다. 우리가 요셉을 혼내주자. 형들은 요셉을 빠뜨리기 위해서 깊은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은 아들이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사실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예쁜 아이로 태어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랍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나요? 그렇다면 함께 고백해 보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이삭이 가장 예뻐하던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요셉을 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